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내 오른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여름에 초입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몇몇 분들은 365일을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특별히 이 기간에는 더 열심히 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름이 다가오고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려 운동도 하고 밥도 줄이고 마음을 먹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두 끼를 먹겠다고 다짐했는데 두 끼를 네 끼만큼 먹게 됩니다. 많이 걷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늘 쇼파와 하나가 되어서 쉽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력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우려고 했는데 무거운 것을 들기가 귀찮아집니다.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그냥 이대로 사는데도 지장이 없다며 적당히 오늘을 타협하고 순간을 넘기기가 일수입니다. 결심이 섰으면 단호한 결단 속에서 행동이 필요한데 늘 유혹은 아주 달콤하고 교묘하게 찾아와서 쉽게 그 속에 녹아들고 맙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뭇 극단적으로 다가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가늠한 것이고, 그래서 그 눈을 가늠하기 전에 빼어 던져 버리는 것이 나으며,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은 그 오른손을 잘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거 세상 무서워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나 싶으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영적인 세속화 속에서 죄에 무뎌지고 늘 죄성과 타협하며. 합리화를 시켜가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러한 결단과 지침이 없이는 그러한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신앙의 삶도 이러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사랑해야지. 나중에 용서해야지. 지금은 죄를 짓고 다음부터 내일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후회만 쌓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방법은 힘들고 귀찮은 것을 즐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궁극의 열매를 맺고 기쁘게 살수 있는 것도 세상 보기에 귀찮고 힘들어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때로는 단호한 신앙과 결단 그러한 판단 속에서 늘 삶을 삶의 기쁨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